에클리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생각해 왔어요? 네, 좀 생각해 봤습니다. 어때요? 좀 생각하니까 좀 돼요? 반스매시 가운데로 때리고 네. 백클리어까지만 네. 해볼게요. 네. 좀 더 걸어간 거 아니야? 그래요? 이런 스텝은 없어. 아. 사이드로 한번 가고 네. 사이드 스텝 한번 밟고 오른발 나가면서 치십니다. 준비. 안 되네, 아직. 지금도 걸어갔네? 아. 거기서 여유를 가져, 사이드 스텝 할 때. 봐봐, 그건 러닝 스텝이지. 그렇지 않아? 다시. 사이드 스텝. 거기 내가 빨리 칠까, 늦게 칠까를 정하는 거야. 공 구질에 따라서. 이러면 빨리 오고. 그렇지. 이러면 천천히 오고. 아. 클리어 맞죠? 예? 클리어 치는 거 맞죠? 야. 클리어를, 내가 네. 백클리어를, 네. 이제 어차피 얘는 공격을 해, 우리가 백클리어를 지금 드롭을 하든 스매싱을 해. 그러면 이 공격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으로 쟤를 얼마나 여기까지 잘 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스윙이 자꾸 오른쪽으로 먹으면 안 돼. 내가 지금 이동하는 방향 자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네. 스윙을 자꾸 내 어깨 라인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. 어깨 라인에서. 내 첫 번째 공은 지금 가운데로 갔거든요. 네. 어깨 라인 봐봐요. 네. 어디서 쳤어? 앞에서. 그죠? 네. 어깨 라인 쪽에서 맞아야지만 절로 간단 말이야. 그럼 내가 스매시 때렸어. 이동해. 자꾸 이쪽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 이거 잘못 친 거네. 네. 뭐지? 좀 더 안쪽에서. 아. 그래야 절로 간단 말이야. 좀 더 안쪽에서. 안쪽에서. 네. 다시 가볼게요. 네. 힘내세요. 네. 재밌는 소식 알려줄까요? 뭐예요? 이제 시작이에요. 자, 다시 준비. 봐봐. 저번에 내가 뭐라 그랬어? 저번 시간에 팔로우가 주가 되면 안 된다고. 얘를 왜 자꾸 혓바닥 내밀듯이 내미냐고. 맞춰 공을. 팔로우 스윙은 자연스러운 거야. 절대 억지로 손목을 내보낼 수 없어. 일단 잘 맞추면 지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지. 맞추면. 저번에 수건 채는 거 했잖아요. 했어요. 해봐봐. 될 거야. 걸어가면 안 돼요. 뭘 뭐. 못 했잖아. 다시. 임팩트 좋았다. 힘 빼고. 아니, 봐봐. 내가 속도 조절을 사이드 스텝으로 하라 했잖아. 공이 늦게 왔어. 아니, 보여줄게. 보여줘야 알지. 공 던질 수 있죠. 여기 한번 던져주세요. 네. 여기만? 있어요? 네. 천천히 왔어. 네. 이제 빨리 한번 줘볼까? 빨리. 요 사이드 스텝으로 결정을 짓는 거지. 다시. 천천히. 네. 빨리. 네. 이렇게 결정을 지어야지. 마지막에 공 칠 때 뭐 해야 돼? 여유 있게 해야 돼. 이런 게 어딨어. 그래, 공하고 나랑 붙어버리면 이 공간이? 없어요. 작아져. 그래, 네. 손목이 자꾸 세워져. 자꾸 안쪽으로 먹는단 말이야. 그 엘보. 자꾸 사선에서 공을 치려고 노력해야 돼요. 다시 가볼게요. 네. 변드로 화이팅! 아야! 봐봐. 아, 또 걸었나요? 지금 뛰어갔잖아. 런닝 스텝이잖아. 됐다. 이게 뭐야, 이게? 맞춰, 공을. 이것만? 지금 공이 어디 있어? 앞에 있지 않아? 네. 그럼 드라이브성으로 드라이브를 이렇게 치죠. 드라이브를 높게 치는 거야. 드라이브 이렇게 쳐요? 아니요. 백드라이브 어떻게 쳐요? 아, 드라이브를 못 치는구나. 오케이. 이게, 이거를 근데 무조건 밀릴 거예요. 준자강은 저보다 이제 동호인 네. 회원분들이 네. 이제 7이고, 에이저분들이 7이야. 네.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2, 3이야. 네. 만들어주고 뭘 해도, 네. 쌤이 잘해야 돼. 네. 그니까 다 이겨내야 돼. 어쩔 네. 수가 없어. 할 수 있어. 해야 돼.
아, 좋았어.